안녕하세요. 2022년 3월 31일, 3월 마지막 목요일 새벽 9시 23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주무실 시간인데요. LA 시간은 토요일 날 아침 10시 23분이고요. 뉴욕 증시가 나오는 뉴욕, 지금 시간이 3시간 후니까 LA하고 한 3시간 차이 납니다. 오후 1시 23분입니다. 비행 시간으로 한 5시간 반 걸리는데요. LA에서 뉴욕까지 LA가 이 서쪽에 있으면 뉴욕역이거든요. 이 비행시간이 5시간 한 30분 걸립니다. 지금 LA 날씨는 굉장히 맑고 화창한 날씨인데요. 그저께 비가 많이 온 이후로 어제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날씨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고 맑은 날씨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신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불금봉 제자분들 빠른 이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 수준의 이제 이 오프닝 시대가 와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금방 글을 올려놨는데요. 이제 네 분이 오셨네요. 어제 우리 다날로 대응했는데요. 다날 대응한 종목 큰 수익을 지금 내지 못하고 홀딩해서 대기하고 있는 싸이월드가 오픈하기 D-3일입니다. 3일 남은 이제 싸이월드 오픈 다날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고요.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또 이런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럽이 소폭 하락해 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좀 합의가 될 거라는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 보시면요, 바우라든가 또이 나스닥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낙폭이 조금 좁혀지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이 낙관 론이 조금 떨어져서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와 같고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어제 조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금주 들어서 조금은 상승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좀 진전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오면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소폭으로 상승을 하고 요 2750선에 안착하는 거는 코스피가 조금 실패는 했지만요.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키를 잡고 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올라갈 것이고요. 협상에 또 진전이 없으면 다시 하락하면서 이 2746포인트도 또 깨지고 940포인트 올라가지 못한 코스닥도 다시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동반 매수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해외 증시 상황 중에 현재 니케이 둘두로 아시아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방에도 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쇄 수준의 그 상해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오히려 니케이 둘두로 일본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지금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이 봉쇄 수준의 코로나19 때문에 이어져 오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오히려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와 같고요. 지금 어젯밤에 9시에 지금 31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저께보다도 10만 명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풍토병으로 이렇게 격화되는 첫째 되는 전 세계적으로 첫째 되는 나라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수준의 이러한 세계 최초의 결과가 될 거라는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확진의 96%가 2차 백신 접종을 맞은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저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외부에서는 지금 거의 마스크 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서도 한두 명 정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요. 대부분이 백인들은 뭐 거의 100% 끼지 않는 것 같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계나 뭐 히스패닉계 이런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미국의 현실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팬데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 오프닝 다시 한번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시기가 조금은 느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 바이러스, 바로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고 그러죠. BA2가 전 세계 코로나의 주종으로 지금 다시 변하면서 확산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감염자 수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강하고 있고요. 미국은 다시 하락해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 BA2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가 풍토병으로 엔데믹으로 격화하는 가장 첫 국가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알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 홀딩에서 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시초가에 한번 말씀드렸고 핫 이슈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1시쯤에 종가로 말씀을 드린 이후에 거의 시초가 수준으로 지금 그대로 종가 12,500원 그저께 종가하고 똑같이 올라갔는데요. 싸이월드 관련주입니다. 오픈이 D-3일 남았고요. 이런 NHN 벅스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CBI 뭐 이런 단알 전부 싸이월드 관련주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모바일 버전까지 출시를 앞둔 싸이월드 새로운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요. 공식 암호화폐 도토리 출시도 공식화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싸이월드와 관련해 가지고 오픈하면서 큰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홀딩해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매매 종목이 이렇게 반날 같은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했고요. 오늘 인터파크 관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인터파크 어제도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비싸도 예약을 하는데요. 한 시간 만에 586억이라는 사전 예약 금액이 또 更신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인수위에서도 코로나19가 감소세면은 거리 두기도 완화해야 되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폐지까지 지금 여당의 청와대에 주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이 거리 두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런 인터파크를 우리가 선취매 종목으로 또 선취매 오늘 해가지고요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종가 매매 종목 다나리고요. 그리고 인터파크가 관심주로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테마 중에 지금 방해, 중국의 이러한 악재가 좀 있죠. 봉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타격이 엄청날 거고요. 상하이 봉쇄에 물동량 세계 제일 1위 한국, 상해항이 멈추며 물류 대란이 일어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흥하해온 이런 물류 대란, 상하이시가 봉쇄가 되면서 코로나19 확산되고요. 글로벌 대란 우려 때문에 중국과 AC, TC 오늘 관심 해운주 그리고 물류주죠. 흥하해운 ACTC 이렇게 세 종목이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하이 이 봉쇄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이제 금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4일까지 봉쇄 조치가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에 약한 중국 코로나 백신입니다. 중국 코로나 백신이 이 오미크론에 약한데요. 여기다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이 심각합니다. 치료약이 출시될 때까지는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중국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셨겠지만요, 코로나 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전 봉쇄에 이르게 만들고요. 상하이 가로지르는 강이 황푸강인데요, 이 푸동 그리고 푸서 이렇게 나눕니다. 푸동 지역과 푸서 지역, 이렇게 상해가 있으면요. 황푸강인데, 푸동, 상해, 푸서 지역. 전체적으로 4월 4일까지 봉쇄해서 방역이 제로 방역, 제로 코로나를 표방했던 중국. 굉장히 지금 먹칠을 할수 있는 이러한 봉쇄까지 나오는데, 이게 세계 물류 대란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중국 코로나 확산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주종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증축률, 치사율이 좀 낮긴 하지만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중국산 그 코로나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의 허브, 중국의 세계 최대 무역항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봉쇄하기는 무증상자, 확진자 뭐 이런 것도 가려내려고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 물류 대란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중화해운, 공항, ACTC 같은 이러한 물류 관련, 해운 관련과 주종으로 오늘 관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 식량 위기가 참사 이상의 그냥 참사를 볼게 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3월달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밀, 옥수수, 뭐 이런 그 관련 수요와 관련된 또 식량과 관련된 등이 또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한달새 거의 뭐40% 정도가 오른 곡물가인데요. 이 우리나라 식품계도 지금 엄청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식량 위기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루브라 아니면은 유럽의 가스도 지금 끊겠다라는 이런 발언도 하고 세계 식량 위기까지 러시아가 완전히 자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러시아의 푸틴은 현재 초강력 제재, 전 세계적인 초강력 제재에 되어 금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루브라 폭락하는데도요, 금이 뭐 거의 10%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러시아에 금으로서 중국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장기화 조짐이 계속 있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극 철강을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타결될 기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한 이후에 지금 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원자재 폭등, 또 철강 가격의 강세 이런 것들이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 때문에 그 상황들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가 지금 비축한 금을 통해 가지고 숨통을 트면서 장기전을 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그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갖는 관심주가 많은데요. 일단 대한전선도 관심 권한에 들어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굉장히 강하고요. 매수세가 대저 케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요. 호방건설이 이 KGKC
KCGI죠. 대한항공 2대 주주. 여기에 지분, 대한항공 지분을 대한전선에 대주주, 호반건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약간 악재 뉴스가 이게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대한전선 4월부터 좀 관심권 안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관심주로 알파홀딩스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SK하이닉스가 ARM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관련해가지고 파트너사로서 공동 인수 SK파이 이런 것들이 알파홀딩스 투자회사인데 이 파트너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화산업 수소와 관련해서 한미 대표 기업 간의 합작법인을 유치하면서 수소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 이런 수소와 관련해서 성화산업이 관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데요. 대한전선, 알파홀딩스, 인터파크, 흥하해운, 동방, KCTC, 평화산업, 그리고 종가면이 반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개의 관심주하고도 그리고 종가면 한 종목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관심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이거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제가 8시 45분 전으로 해서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한테 카톡으로 여기서 아침에 대응할 시초가 한번 때는 핫이슈 그리고 3번째는 종가매매까지 하루 3번 이 종목 중에서 매수 타점을 잘 제가 도착해서요 상승할 만한 자리에서 추천을 카톡으로 드립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이런 카톡으로 받아가면서 저하고 같이 성공 투자를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약간 금주 들어서 지지부진한데요. 오늘 화이팅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고 후국철강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성통원 삼부통원 일성건설 삼부통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윤석열과 관련된 관련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다시 재반등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상한가가 다섯 종목 나왔는데 어떤 테마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가 상한가로 올라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소 관련주입니다. 물론 이거 우리 대응하는 관심주는 아니고요. 우리는 평화산업 만약에 수소에서 이렇게 그 대응한다 그러면 평화산업으로 대응할 것 같고요. 수소 관련주로서 한미 수소 합작법인 유치를 통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과 관련된 소식으로 이와 같이 평화산업이 우리 관심주고요. 어제 상한가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사료 정말 상승 엄청납니다. 매일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곡물 가격 등과 최대 주주 변경 이러한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파이팅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쌍용차 인수 재타진과 관련해서는 삼남선알루미늄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부산 감자 결정 때문에 다이나믹 디자인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코스트9이 환기 종목인데요. 굉장히 공전주죠. 우리는 대응하지 않는 종목인데 한한령 해제 이런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다섯 개 종목이 상한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NK 히탑 우리 제자분이 어제 대응하면서 큰 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거 21%대까지 종가 마감하는 엄청난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솔 로지틱스도 봉쇄, 중국 상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빅 이슈인데요. 이게 길어지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주 한솔 로지틱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동방과 흥하해운, 그리고 KCTC 이세 개가 물류와 관련된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 또 갑자기 관심권 안에 들어왔는데요. 안덕수 관련주 국무총리 기대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안철수는 어제 고사한다고 이렇게 발표했고요. 한덕수 관련 주부터 G공택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파홀딩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제 불금봉으로 이렇게 올랐는데요. ARM과 국내 유일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파트너로 부각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바이더스 AI 대마 관련 주세요. 상승을 연일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뉴스 테마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또 제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샵을 치고서요. 테마 써놓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만한 테마들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관심 가질 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한전선, 알파홀딩스, 인터파크, 흥하해운, 방, KCTC, 평화산업 이렇게 7개 종목이고요. 다날, 가면매종까지 이렇게 관심주로 전체 테마 정리해서 관심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물류 관련주 지금 흥하해운, 동방, KCTC 이 종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해시가 봉쇄하는데요. 후동 지역, 후서 지역 날짜를 해서 순환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 악화가 깊어지면요. 상황의 한까지 폐쇄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글로벌 물류대란은 뭐, 불보듯이 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큰 새로운 악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미국의 인상, 긴축, QT,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향해 중국의 코로나 확진세가 커지면서 방향이 폐쇄되면 물류 또 대란으로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주, 물류주 두 종목, 두 테마가 전체 시장을 이끌 건데요. 우리는 흥하해운, 동방, ACTC 이세 종목으로 홀딩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이 바로 총리직을 고사했습니다. 안덕수 전 총리가 또 박용만 전 회장이 후보군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안덕수, 박용만 관련해서 시공테크가 여기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 국내 정치 5월 10일 날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요.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두 이슈를 향해서 정치 테마 공약과 관련한 이런 것도 앞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소 완화되면서 사태가 근데 오늘 그좀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실망하는 어떤 분위기인데요. 이 아무래도 그 자동차주가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대 피해주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뉴욕 증시에 자동차 관련 리비안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관련해가지고 해원 리비안 관련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증시에서 리비안이 급증하면서 해원이라든가 대원화성 같은 자동차 관련 리비안 관련주가 또 상승을 하고요. SK하이닉스가 ARM을 공동인수 추진할 것이라는 이러한 분위기, 알파홀딩스가 우리 관심입니다. 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그 분위기가 조금 차도와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또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제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안화 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추천한 이후에 그날 쭉 빠졌다 어제 다시 재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첫 시험 발사 성공 소식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주 항공 안화 시스템이 또 방산주도 되지만요 우주 항공 관련주가 되기 때문에 더큰 상승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소 관련해 가지고 한미 대표 기업 간 이런 합작법인 유치 때문에 수소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더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테마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시장의 큰 테마
5가지 잘 제가 공부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면서 오늘 관심 주로 갖고 있는 대한전선 알파홀딩스의 법학부 은하해운 동방 HTC 평화산업까지 7종목으로 종가매매 종목이 바로 아날 한 종목으로 이와 같은 그 하이월드 관련 종가매매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45분 전으로 해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하고 파이팅 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